다음은 코로나19 확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10명 안팎을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나라 밖 상황은 그런데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죠. 강산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국내 확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확진자는 11명 늘어 1,690여 명이 됐습니다. 지난 18일 신규 확진자가 18명 나온 이후 닷새째 10명 안팎을 이어갔는데요.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238명이 됐고 완치돼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64명이 늘어 모두 8,200여 명이 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신규 확진자 발생이 10명 내외로 줄었고 피폐해진 경제 상황의 정상화를 논의할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해외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죠. 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10시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256만 명, 사망자는 17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82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총 4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60일간 이민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어제 확진자가 390명이 추가로 확인됐고 사망자는 20명 늘어 총 296명이 됐습니다. 최근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15일부터 나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다가 지난 19일부터 300명대로 줄었지만 뚜렷한 감소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을 넘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